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구절인데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러내셔서 높은 고관대적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왕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한나 믿음의 선진께서 지금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저 애기가 없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아줌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사무엘 아들을 낳게 하셨고 잉태의 복을 주셨고 태교를 잘하셨다가 잘 나와가지고 이제 저절 떼서 여호와께 영향이 바치시고 하나님의 제단 실로 중앙성소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 수준이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초반부에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께서 인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고관대장, 명예존영이 높은 사람 왕위에까지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유독하던 자를 하나님이 샥 쓸어버리셔가지고 오늘 먹거리를 위해서 한 분 주입시오, 한 분 주입시오 하고 품팔러 다니는 사람이 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잘 산다고 교만 방자해도 안 되고 오늘 살기 힘들다고 해서 자절낭망해도 안 되고 천하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시다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엄청나게 많은 세상 경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 믿음의 선진 이분은 지금 나이가 뭐 70, 80, 100살 잡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부르짖을 정도 되니까요. 신혼신부예요. 신혼신부. 신혼신부인데 몇 년 돼도 아기가 없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왕정 시대에, 그 역사 시대 정도만 해도 아마 캐논을 아마 10대 중반 정도 아마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뭐 인생이 그렇게 깊지도 않지만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16살 땐가 시집을 오셔고 우리 할아버지가 13살 땐가 장가를 가셨어요. 뭐 13살 총각이 뭘 알겠어요. 16살 최다는 그래도 조금 알죠. 그때는요, 우리 할머니가 키도 크고 예쁘셨고요. 그렇게 부당한 키도 큰 멋있는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마누라한테 빼오면서 살았겠죠. 마누라한테 빼오면서. 그 지금 이제 이게 사무엘상 1장에 남편은 일간하고 본인나 아내와 또 한나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 아내는 자식이 있고 한나 아내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 자식을 가져야 될 그때 정도의 청춘이면 아마 인생이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즘은 뭐 30대, 40대 돼야 결혼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는요 아마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인생 경륜은 아주 얕은 그런 한나 그분이시지만은요 믿음의 경륜은요 엄청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저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깊은 기도를 오랜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요 여호와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훌륭한 믿음이 깊은 영성이 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샤무엘 아가를 허락하셔서 저들 뗄 때까지 잘 길러셔가지고 태교를 잘하고 순산을 잘해가지고 양육을 잘해서 이제 저들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 계신 그곳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러 영영이 갖다 바친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던 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태를 통하여 허락하셨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관, 생활관, 물질관, 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주의 사상을 가졌던 그런 분이셨어요. 믿음이 출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유독한 자가 그렇게 풍족하던 자가 샥 하나님이 쓸어가셔 버려가지고 하루하루 때거리를 위하여 품팔을 넣어 다닐 수도 있다. 그렇게 빈빈하게 가난하던 자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관대답별 귀족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하시면서요,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하나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신학을 나왔겠어요? 이것이 무슨 뭐 인생 경륜이 높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실한 믿음, 빼어난 영성으로 지금 감사기도, 감격기도 하시면서요, 주님의 주권성, 주님의 정체성을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읽기만 해도 배울 점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대적해봐. 하나님 대적하면 죽는다. 우리말로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분이요,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요, 출마 비언이 뭔지 압니까? 나는 한국의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고요. 교수님이에요. 박사님이에요. 명문학자예요. 팔로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지성이 있으시면요, 만인이 본다고 하는 성경책을 한 번은 읽어봐야죠. 만인이 나간다고 하는 교회를요, 한 번은 나가봐야죠. 어떻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합니까? 아주 혼날 일이죠. 그 다음에 웬만한 집사 정도가 되고요, 장로 정도가 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평균적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 정당에 가입을 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국회에 가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그 의정활동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제정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기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 우리 믿음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정부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회 입법 법을 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개정, 재정, 개정, 재정은 처음 만드는 것이고요, 개정은 또 이제 그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한 것이요, 지난 정부 때요 4,000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도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 또 시군구의회 이런 곳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개정한 것이 악한 쪽으로 개정한 것이요, 8만 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요 불화를 내리실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이렇게 많이 8만 4천 개를 양산해 놓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다니는 이 생활상 이것이요, 전체가 다요, 쪽 가는 쪽으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화를 입어 지옥 가겠거니와, 그를 추동하고 따르는 우리들도요, 끝딱 잘못하면요, 산산이 부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진 한나, 우리 혜택 아줌마가 기도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엄중하심, 위대하심, 축복하심, 저주하심을 구구절절히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힘든 세상 시대에 살고 오신다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달달달달이 1년에 52주 위로 설교만 해봐요. 그 성도님은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세상을 살기만은요, 인내로 결실하여서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이